그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인데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막걸리 회사에서 그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이 팔고 뭐 이익을 낼수 있을까?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 의견을 냈는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기업의 어떤 저 실무 담당자가 그걸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더 작게 그런 그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더 작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또 분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과제가 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지. 신제품 개발 또 홍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제품이라는 거는 그 여기 이제 보면 주 고객층의 연령대와 신제품의 컨셉트 선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어떤 이제 연령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컨셉을 그 정할 거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뭐,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는 이제 뭐, 아이디어에서는 가격 인상 문제는 없었는데, 가격 인상을 한다. 그래서, 뭐, 가격만 올릴 거냐, 아니면 또 뭐, 새로운 그, 신제품을 또 만들 거냐, 새로운 원재료를 첨가하여 가격을 올릴 거냐, 뭐 이런 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과제로 그 이런 내용으로 과제를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이 의미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더 작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재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결국은 이게 문제잖아. 이게 문제. 그러면 이것을 세부 문제로, 더 작은 문제로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저 구조화, 그렇죠? 해결 안에 구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화라는 건 어떤 스트럭처라는 게 결국은 내용을 갖다 이제 연결시킨다. 그 다음에 더 작은 어떤 문제로 바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부 문제로 구조화한다. 더 작은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절감하는 거는 또 고정 비용이다, 변동 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시장 점유율, 또 시장 확대, 이런 식으로 더 작은 문제로, 더 작은 어떤 세부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러니. 또 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서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모두 조사한 후 범주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주화라는 거는 이제 어떤 카테고리로 그 분류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여기 이제 뭐세 가지 큰 어떤 그 구분이 있으니까 뭐 시설 및 장비 문제다. 그 다음에 뭐 인력 문제라든지, 그렇죠? 요금 청구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뭐 재정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속하느냐. 그 문제 도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인과관계 및 구조를 파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를 파악한다. 문제를 잡고 다룰 수 있는 이슈들로 세분화한다. 앞서 본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핵심 문제 선정이라는 거는 문제의 영향력이 큰 이슈를 핵심 이슈로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 문제 선정. 그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그 여기 이제 로직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직트리. 처음에 봤던 거와도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주요 과제 이 내용. 그렇지? 문제, 세부 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로직 트리라는 것이 문제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그림과 같은 로직 트리 방법이다. 주요 과제를 나무 모양으로 분해 정리하는 기술이다. 전체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분해해가는 과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 원인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각각의 합의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원인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저, 요 내용이죠. 요 내용. 핵심 문제 선정이라든지. 근본 원인을 도출해낸다. 쟁점 분석, 데이터 분석, 원인 파악 절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하이포세시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그 명제, 영어로 이제 뭐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뭐가 어떻다. 그런 걸로 이제 그 증명은 안 됐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런 명제라든지 어떤 그 문장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문제를 갖다가. 그렇지? 원인이 뭐뭇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뭐저 뭐뭐는 뭐뭐와 뭐 같다든지, 아니면 뭐뭐는 또뭐 뭐뭐와 다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그 가설이라는 게그 증명되지 않은 어떤 그 주장이에요. 주장, 스테이트먼트. 그렇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어떤 주장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검증을 할수 있어야 한다. 검증을 이제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명제라든지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슈 분석이 쟁점 분석이 되는 거고요. 가설 설정. 일시적인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시적인 결론, 그렇지? 뭐뭐가 어떻다, 뭐뭐가 이렇다, 아니면 뭐뭐와 뭐뭐가 같다, 뭐뭐가 다르다, 뭐뭐가 뭐뭐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저 일시적인 결론을 갖다가 뭡니까? 스테이트먼트를 한다 이런 얘기야. 스테이트먼트. 주장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가설 검증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석 결과 이미지 결정. 가설 설정 후에는 가설 검증 계획에 의거하여 분석 결과를 미리 이미지화한다. 가설 검증하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미리 저그 가설 검증의 어떤 그 결과 아웃풋을 갖다가 그다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저 가설 그 검증이라는 건또 정해진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설 검증의 그 결과는 어떻다. 그렇게 해서 그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어떤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미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요게 이제 가설 설정, 데이터 이미지 결정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저 어떤 가설의 그저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서 이 가설의 진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슈라는 건 어떤 저 쟁점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설로 나타내는 거고 어떤 문제를 갖다가 가설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나타내는 거고 데이터를 기반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가설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갖다가 저 정하는 거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잘알수 있게 되는 거죠. 뭐뭐가 맞다, 뭐뭐가 같다, 아니면 뭐뭐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인이. 그래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의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어떤 뭡니까? 뭐 여기 표본이라든지 그렇죠? 또뭐 이제 일부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뭐 전통적인 통계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자료 출처라도 이제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후에는 목적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항목별로 분리 정리한 후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을 고려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가설과도 이게 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연관이 된다. 가설이 저 옳다 또 그르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원인 파악, 이슈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원안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원인 파악 시 원인과 결과 사이에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원인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원인과 결과, 그렇죠? 단순한 것, 또뭐 어떤 저, 이게 어떤 저, 뭡니까? 그 순환되는 고리가 있는 거죠. 엉켜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또 복잡한 인과관계라는 거는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복잡한 인과관계가 될수 있죠. 여기 나오는 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처했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그러나 어떤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해결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우리가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고 수행할지라도 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평가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명확한 문제 처리 능력의 절차를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여기저기 뭐 해결안이 여러 개라면서 이것도 봤어요. 어떤 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 반영해가지고서 이제 더 자세한 어떤 그 대응 방안을 찾는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활동은 해결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출된 해결책 중에서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해결안을 최종 해결안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최근 자신이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정을 생각해보고 다음 빈칸을 작성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해결안 중에서 이제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서 선택한다. 그렇지? 문제가 있고 또 해결안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라. 왜 그걸 선택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중요성, 또 실현 가능성, 그렇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개발한 후에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 해결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체크리스트는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평소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잘 생각해서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일 때에는 공표를 확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면 세모표를, 확인하지 않는 편일 때는 X표를 하죠. 해결안이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이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결안을 실행할 일정표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 예기치 않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지원, 시간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을 고려한다. 이제 공표라든지 세무표라든지 X표를 하는 거죠. 계획에 따른 실행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 중 수정해야 하는 점을 파악한다. 수정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적용할 때 기존에 문제가 있는 점을 제거한다. 다저 바람직한 내용들이네. 실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평가 결과를 토대로 뭐 수정해야 되는 점을 파악한다든지 수정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든지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적용할 때 기존에 문제가 있는 점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은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해결안 개발은 해결안 도출, 해결안 평가 및 최저간 선정의 절차로 진행되며 해결안 개발은 문제로부터 도출된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해결안 도출. 도출이라는 건 이제 여기 저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찾는다. 해결안 도출은 개발하는 이제 그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저 뭡니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이저 해결 방안을 이제 보면은 최적의 해결 방안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 최적의 해결 방안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는다든지 이러이러한 저 내용을 갖다가 이제 담는다든지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해결안 도출은 열거된 근본 원인을 어떠한 시각과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방법이나 목적을 갖는 내용은 분지파를 거쳐 최종 해결안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제시해야 한다. 그렇죠? 구조화, 또저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조화, 그 다음에 분지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해결안을 도출한다. 해결안 뭐 개발이라고도 뭐 같이 저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겹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해결안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저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방법이나 목적을 갖는 내용은 분지파를 거쳐 최종 해결안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해결안 평가 및 최저간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도,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안 중에서 최저간을 찾아낸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행 및 평가 단계의 의미와 절차. 실행 및 평가는 해결안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당초 장애가 되는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안을 사용하여 제거해 나가는 단계이다.
실행은 실행 계획 수립, 실행 사후 관리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실행 계획 수립, 실행 팔로우. 그렇죠? 팔로우 후속이다, 사후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실행 계획 수립. 실행 계획 수립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의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획하는 단계로 실행한다 이러니 실행에 어떤 앞서서 어떤 실행에 대한 계획이 또 있어야 된다. 자원, 인적, 물적, 예산, 시간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실행 계획 수립 시에는 세부 실행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해결안별 구체 실행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실행의 목적과 과정별 진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행 및 사후 관리. 실행 및 사후 관리 단계는 가능한 사항부터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해결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안을 보완한 후 대상 범위를 넓혀서 파일럿 테스트라는 거 있죠? 파일럿 테스트. 실행을 할때 어떤 저 작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에 대한 어떤 여기 이제 사전 조사라고 했는데 저 검사를 한다고 보는 거죠. 실행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안을 보완한 후 대상 범위를 넓혀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실행상의 문제점 및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모니터링이라는 건 이제 계속 어떤 저 감시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바람직한 상태가 달성되었는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사전에 목표한 기간 및 비용은 계획대로 지켜졌는가? 혹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는가? 해결책이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저 알아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밝혀진 내용에 따라서 또저 계획, 그렇죠? 피드백을 하는 처음부터 어떤 저 실행안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학습 정리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문제 해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문제 인식, 문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안 개발, 실행 및 평가의 5단계를 거친다. 문제 인식 단계는 문제 해결 과정 중 무엇을 결정하는 단계로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단계를 말한다. 문제 인식이죠. 문제 도출 단계는 선정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단계로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분해하여 인과관계 및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를 말한다. 원인 분석 단계는 파악한 핵심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도출해내는 단계로 쟁점 분석, 데이터 분석, 원인 파악의 절차로 진행된다. 해결안 개발 단계는 문제로부터 도출된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를 말한다. 실행 및 평가 단계는 해결안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당초 장애가 되는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안을 사용하여 제거해 나가는 단계를 말한다. 학습 정리까지 받고, 요게 저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별도의 파일 있잖아, 이거. 이 내용. 별도의 파일이 있으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본 내용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